안녕하세요, 향기풍부한 인사드립니다. 아, 경기도 쪽에 오랜만에 왔는데 분위기가 참 색다르네요. 에, 노래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 다 찌그러지거나 망가져야 돼요. 네. 이렇게 고우신 분이 없었는데? 내가 향기 야, 다 찌그러지고 아, 맞네. 어, 기억나요. 또 울고 있어요. 가까워서 오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가까운 만큼 즐기고 가세요. 아시겠죠? 향기님 보러 와서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에. 지금부터는 이제 말 안 하고 열심히 계속 뛸라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뛰고 싶으면 뛰어요. 안 뛰면 본인들 손해네. 여기서 옷 벗어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알았지요? 옷 벗어도 된다고요. 벗어요.
이모 몸매 관리 잘했는데 벗어요 그냥. 어. 어디 가서 벗겠어요? 여기서 벗어야지. 그 대신 찍지 말아요 벗으면. 장기가 벗어야지. 괜찮아. 어 괜찮아. 자 지금부터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 어 가봅시다. 나를 믿고 따라준 건 나.
여전히 내 세상에 슬픔만 널려와 혼자 몰래 울고 그지가 고마워요 사람이 없네. 우리 없네 빈통. 여기 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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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가 터지네 터져. 아 시원한 분 있어요? 아유, 아유,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갖다 주셔도 짤 없어요. 아직, 자, 예, 넣으셔도 돼요. 예, 넣으셔도 되고. 예, 못 믿어요 저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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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시원한 거. 아유 밤이 나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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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안 나왔다고? 근데 왜 안 나왔어? 북극곰 어디 있어? 어 어디 갔어? 어이 검색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185회 몸무게 102kg를 찾습니다. 맞다? 찾으시는 분은 어디 있어? 포상금으로 몇 두 통을 드리겠습니다. 없네? 뭐야? 보이면 돼. 즐거우세요? 나의 개고생이 여러분들의 지금 뭐라고요? 즐거움. 즐거움이네. 봐봐요, 즐기잖아요. 부려먹고 돈 주고, 에? 즐기고, 시키고. 아우, 좋은 거 가져가시네요. 나도 끝나고 돈 벌어서 먹어야지. 소주. 어제 좀 아쉽게 끝났어요. 왜냐면 한 명이 마탱이가 일찍 가가지고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나 혼자 가가지고 내가 못 볼 걸 볼 거를 다 보고 내가 있어. 세상에 아까 있잖아요. 그 뭐지? 그 썸네일 사진을 찍는데 두 손을 잡고 부들부들. 양쪽을 잡으니까 몸까지 막. 아, 한 번 더 갑시다 우리 신나게. 어 저기 뭐야 그거 주세요. 장구 주시고 네, 그거 뭐 올려주세요. 제가 끌고 갈게. 알겠어. 예? 아니 아니 노래 잘하고 하지마. 오빠보다 어려.
놀대라니까 화나잖아요. 꼭 저렇게 둘이 티키타카 하다가 둘이 꼭 잘 되더라고. 아, 둘이에요? 아, 아 사진 동자님이 주신 거예요? 잘 먹을게요. 네. 싸면서 말리면서 해야죠. 내가 하도 이따는 땀이 엄청 나가지고 그 밑으로 흐르는 것도 아마 땀으로 볼 거예요. 너 아까 뭐라 그랬지? 밑에 국물을 토랑국이라고. 토랑국 색깔은 그 지린 거 아니냐? 지려 봤나고. 자,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지요? 말 100마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빠르게 뛰고 놀아야 돼. 맞지요? 네. 우리 오빠, 내 오빠가 일낼 줄 알았네. 내 스타일이네. 머리도 그렇고 이상해요. 그랬어요? 작년하고 내가 이 스타일이 달라져가지고 내가 좀 싸다워져서 이제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배는 것도 없고. 눈 딱 마주쳤는데 5만원을 딱 꺼내네. 그냥 미안하게 누구랑 한번 또 맞춰볼까 눈을? 다 내 눈을 피하네 갑자기. 싹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 준비됐으면 오늘 밤에 만나요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큐!
죄송한데요. 다리도 불편한데 한 방 해주실래요? 아니 힘들게 내려왔는데 그냥 한 방에 주고 가세요. 이제 끝. 불편하네 이 진실이. 이 진실이 불편하네. 혹시 이쪽에서 인간적으로 누가 만 원 바꿔주실 거 없어요? 9,000원만 손해보면 되잖아요. 네? 없죠? 그래 이모. 네. 갈팡질팡 했던 마음 있잖아요. 만 원 꺼내는 순간 진짜로 그 고민했던 게 한순간에 내려앉네. 얼마나 떳떳해지는지 몰라. 이모 다 받아요. 아빠한테 달랠 일 없으니까 뒤 돌아보지 마요. 상추는 좀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서비스 해주면 안 돼? 만 원에? 서비스 해주면 안 돼? 하신 분이 안 감사합니다. 받아요. 또 바꿔야 되니까. 여기 안 올 텐데. 여기 안 와. 진짜 받을지 몰라. 여기 나와 있다. 오빠 그렇게 떨렸나? 이모 감사해요. 저거 얼마나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기 멀리 계신 분들은 이분 빼고서는 다들 생활보호 대상자 같아. 이리 와서 떳떳하게 봐요. 잘해드릴게요. 네? 지금 핑크 부대에 쫄아갖고 그래 지금. 네? 나 부르는 거예요? 아니 물건 살라고? 그만 써요. 아까 1,000만 원? 아까 다홍이는 5,000만 원 주던데 나는 확실히 주인공이 아니라 1,000만 원이네? 아 잘못 줘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그래 내가 바보도 아니고 11,000원인데 꼭 1,0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어떡해요? 예. 뭐예요? 달러네? 이거는 1달러 1달러 언니 하나 할래? 감사합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는 안 돼. 너 다 아까 받았잖아. 안 받았다고? 하나는 더 있어요 혹시? 1달러가 근데 얼마야? 만 원. 둘 다 바보네. 내 쌀팔뚝이라고요? 10만 원. 이 1,000원 아니에요? 10만 원. 1,200원. 그 만 원이래요. 단순하게 사시네요, 민들레님 생각보다. 단순하게 사시네. 1,320원. 아니, 100원, 100달러가 10 얼마지요? 맞죠, 10달러가 만 얼마고. 1달러가 만 원이라고요? 내 팬 아니라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회장님 잘 모셔. 잘 모셔라. 그래 내일 초하루라서 노래 잔잔한 거 하나 더 갑시다. 거기 보시면 그거 뭐지? 그거 하나 주세요. 옹이. 네, 옹이 오랜만에 한국하고. 네, 맞아요. 누가 그래요 그렇게? 네. 네, 네. 당당하게 손 들고 얘기해요. 뒤에서 오물오물 하지 말고 그죠? 네. 갑시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아까 주신 이모 너무 감사드려요. 어디 가셨지? 이렇게 돈 주신 분들은 말없이 그냥 가셔. 꼭 이렇게 삥 뜯어가고 만원 삥 뜯으신 분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엄청 시키고 진짜로 있으신 분들은 다르네. 가셨어. 가시다. 내
내가 온 걸
가라사대 안보 옆시집 맹꽁이 우리 동네의 맹꽁이 바보인가봐 맹꽁이래요 어디갔어 얼마야 이거 이거 만원짜리네 혹시 이거 누가 5천원에 사실 분 없어요? 아니요 근데 그거 아니요 파는 거 아니요 예, 장난친 거예요. 절대 안 팔아요. 예, 팔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네. 장난한 거예요. 우리 부산 오빠님 그리고 우리 조정고님. 조정고님 가셨어? 여기 있는데? 계신데 빠졌다. 나있다. 어딨어? 우리 부산 오빠님도 나있다. 여기다가도 한번 해줘야지. 나있다. 이천대님 나이다 아,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몇 시예요? 죽어요 예? 몇 시인데요? 50분 나 그러면 북 좀 올려주세요 남길이 오빠님 나이다 누구예요 누구? 여기에 오빠 언니들 나 있다 나도 있다 잘했다 돈 벌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 더 올려줘 이 원래 네 개를 줘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에는 이 뭐라 그러죠?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그게 맞지 확실히?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코가 없으면은 눈깔로 아니 아 이가 없으면 이몸이에요? 언니 똑똑해서 좋겠다 그래서 다홍이가 그냥 택시 고구마 그 많이 캐갖고 왔나봐요 네? 돈이 두둑하네 그냥 뭐래요? 우리 저기 뭐 요번에 고구마켓 한 번에 가게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언제지요 그때가? 에? 10월달 아직 멀었네 그때쯤 돌아가실 나이 되지 않았나? 그럼 그 땅을 날 주고 돌아가시면 되겠네 거기 보면 광대하고 꿈하고 있지? 그거 주시면 돼요 네? 광대 먼저 한곡하고 제가 북으로 장구 좀 쳤으니까 북도 볼만 하실 거예요 키는 조금만 해도 파워 있게 치니까 여러분들 감상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갑시다 난 몰래 아파
화풀이 되는 날까지 지켜준다고 지금 계신 분들이 에? 어떻게 해보라고요? 이상하다고요? 우린 이상한 분들 환영이에요. 갈아타요. 우리 환영이니까 다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쁜 데도 없지. 또 가만히 있네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각설이를 지나가다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매니아이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 주인공 한 명을 세워놓고 이렇게 또 있지만은 너무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우리 조건 없이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찍어주시는 감독님들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너무나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감독님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요거는 나를 예쁘게 찍어달라는 메모리네. 뭐 박수 받으면 기분 좋지요? 박수로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네. 우리 동네 맹꽁이 바보인가 봐. 맹꽁 맹꽁 맹꽁이래요. 내가 꼭 읽고 말겠어요. 혹시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제가 풀로 뒤에 예약을 싹 하고 왔는데 혹시 향기한테 이 노래만은 꼭 듣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아무 그 돈도 안 받고 불러드릴게요. 에? 아무도 없어요?
아우 저기 사람이 있었네. 시꺼매갖고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예 말씀하세요. 난 괜찮아. 무서워 풍악을 울려라 보다 더 이상한 걸 시키네. 풍악을 울려라. 이익조 누가? 다빈 아버지. 다빈 아버지가? 어 저기 있네? 고만 말이? 오랜만이에요. 네. 내가 평행선 이따 불러드릴게요. 난 괜찮아 한 곡 갈까요? 네? 나 진짜 엄청 잘 불러요 그거. 난 괜찮아 찍어줘. 반만 내려가줘. 그 노래 아세요? 난 괜찮아? 알아요? 알면은 흥을 드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올라갈래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네, 갑시다. 올려!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여기서 제 이름을 알리고 가면 그것만으로도 있잖아요. 또 이모가 또 저쪽 동네에 가가지고 야 향기라는 애가 노래 잘하더라. 또 그 이모가 내 노래를 들어보고 그 이모가 또 옆집 사는 영숙이 이모한테 야 향기가 영 잘하더라.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어? 그 영자 이모한테 어? 계속 전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게 진짜 입소문이란 게 진짜 무서운 거고 어 위대한 거예요. 어, 이모 꼭 소개 좀 아니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야 아시겠죠? 내가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도 엄청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 이모 나 노래 잘하니까 엿 하나만 팔아주면 안 될까?
그 다음에 여백을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상구야! 나오자! 헐! 자, 가만 타오! 헤하! 상구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
여백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홍이 가족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나가다가 보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버님들 사랑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간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덥게 되니까 내 손에 줄